와, 뭐야? 야, 아니 그 끊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과일 말린 거 아니야? 말린 거 아니야? 안 힘드냐?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먹으면서 이 힘든 거를 좀 극복하자. 뭐 이런 냄새 맡아봐. 어머, 이 입술 닿네. 우와. 어. 뭐 너도 먹어서 공 너도 공범이야. 니네도 다 공범. 난 이거야. 그리고 제주 감귤. 야. 이건 뭔지 알아? 뭐예요? 이거. 사과. 사과 말린 거. 그만 먹어봐. 아니. 과일이야. 물을 마셔, 물을. 하나 먹고 있어? 있어? 내가 진짜 이거만 보면 두부. 두부, 아 두부는 좋네요. 어, 이거 드셔도 됩니다. 그치? 네. 진짜, 야, 진짜 맛있다, 여기. 아빠 천천히 먹어, 천천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두 개씩 들어가네. 자기야, 자기야. 그래봤자 두부입니다. 아, 두부가 빨리 먹는다고 세부가 되고 네부가 될 수는 없어. 그래도 과자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오, 그렇구나. 애기 어릴 때 왜 과일 말린 거 네. 간식으로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죠. 먹잖아요. 야, 예리하다. 그게 영양분도 파괴 안 하면서 먹기도 좀 쉽고 당은 좀 빠진다 그래서 저는 좋다. 저도 그걸 간식으로 가지고 다녔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저는 저 건강한 간식이라는 거 그거 뭐 인정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건강해도 과자는 과자예요. 그러니까는 두부 과자는 조미를 했기 때문에 나트륨이 있고요. 말린 과일은 당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이 지금 안 좋은데다가 저렇게 한 봉지를 들고 먹다 보면은 저 오빠는요. 한 봉지 딱 트는 순간 다 먹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드셨죠? 좀 남겼어. 거짓말 시키지 말고 다시 물어볼게요. 다 드셨죠? 네. 네. 사실은 이 얇고 건조하니까 네. 아, 별거 아니다. 녹아 그냥. 헛도탐에 먹지만 그거를 만약에 원물이라고 생각해봐요. 허, 엄청나게 많은 과일을 먹어요. 그 칼로리, 당분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건강한 간식을 고르고 싶으면 그 뒷면에 송구를 한번 보세요. 용쌤이 골랐던 두부과자. 영양정보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우리 반닭 성민들의 한 말 그대로잖아요. 보세요. 나트륨에 어휴, 탄수화물에 지방함유까지. 야,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드시기 전에 뒤에 영양성분표를 보시고 지방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간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목매시니까 제가 빨간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물은 또 뭘까요? 빨간 물? 지금 저거 드시는 거 뭐예요? 저거는요. 네. 아빠. 아빠 혈관 건강 걱정된다고 얘들이 이거 챙겨준 거예요. 예, 물에 타서 지금 수시로 마시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네, 혈관 건강 저도 지킬래요. 나 뭐예요? 보고 있어요. 나 똑바로 네. 봐봐. 뭐예요? 뭐예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오, 진짜. 화이팅! 연습만이 살길이다. 어? 아침에 그 소리 아니에요? 다른 소리네. 반찬하네. 저희 장모님께서.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소파에 널찌감시 떨어져 앉아가지고. 오빠! 어? 나 이거 좀 도와줘. 일하란 얘기야, 일하란. 오빠라 그래요, 평상시에? 네, 오빠라고. 배고파. 아, 저거 나오면 안 되는데. 어머, 까대기다, 까대기. 야, 나만 먹었대? 몰래! 아버님, 부르셔. 아니, 부모님 왜 이렇게 삐그덕거려? 저기 들어가냐? 저기 들어가. 저거 봐라, 저거. 냄새 맡고 온다. 왔다. 무슨 냄새야? 이거. 입에 물고 있어, 언니가. 와. 쟤다 눈치 보는데 모르셨어요? 냄새는 알지. 오. 꽈배기네 수십 년 모은 사람인데. 다 알았는데 삐져가지고 지금 자존심 상해갖고 티 안 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아시는지 진짜 몰랐어요. 오. 오. 맛있는 거 있네요. 이렇게 맛있...
맛있는 게 있는데요. 아이, 꽈배기찜이야. 수육이 뽀송뽀송해. 뽀송뽀송. 오, 맛있겠다. 삶았어. 찜 나와. 이게 어떻게 있다. 수육이야. 이건 햇빛에 말린 거야. 아니, 물기가 없어. 햇빛에 말렸대. 어? 촉촉한 면이 없어. 기름기 없다고 지금 썰거리는 거예요. 갈비찜. 드십시다. 아빠, 옷이 상추랑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상추 색깔. 보쌈. 미안해, 민지라 그래서. 너무 크게 웃는다. 아빠는 그래도 요즘은 먹고 싶은 거 많이 잘 참는 것 같은데. 맞아, 진짜. 가끔 땡기는 음식이나 이런 거 있어? 원래 아버님 곱창 좋아하시잖아요. 꿈에 나타나. 곱창이? 라면. 라면. 맞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라면들이 줄 서서 내 앞에서 행진해. 라면이 맛있긴 하죠. 내가 라면 먹을 때 집에 들어서 계란이 없어갖고 새벽 2시에 열받아갖고 메추리알 20개 넣어갖고 먹었어. 그렇게 적극적이었어, 우리 아빠가. 먹는 거에 진심이었어. 지금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동안 제일 힘들어하셨던 게, 못 지켰던 게 이제 식단이거든요. 맵고 짜고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것들만 너무 좋아하셔서 수민이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 뭐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는데 제가 곱창전골, 감자탕, 내장탕 등등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음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기름 떠 있으면 후 불면 기름이 한쪽으로 몰리잖아? 그럼 먹어. 그럼 이쪽으로 먹어. 먹다 보면 기름이 하나도 없어져. 왜? 다 들어갔던 거지. 승환 씨 잘 들어. 네?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아니에요. 네.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는 말이죠. 식단이 80, 운동이 20이거든요. 저는 이제 군것질로 전혀 안 하고 달고 기름진 음식도 이제 거의 안 먹고 있어. 다섯 개 먹던 걸 세 끼로 줄였어. 난 이런 사람. 식단을 바꾸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심코 먹은 기름기 가득한 음식들이 몸속에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근경색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동맥경화죠. 가장 흔한 발생 원리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형성되는 혈전, 즉 핏덩어리, 핏떡에 의해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문제는 심근경색 환자의 20, 30%가 흉통이 없어요. 아프지 않은데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진 보시면요. 자, 한눈에 봐도 어떤 게 고지혈증 환자 혈액인지 아시겠죠? 네, 실제로 체열을 하다 보면 저런 피가 있어요. 정상적인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분리를 하면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은 적혈구층, 위에 투명한 부분은 혈장인데요. 고지혈증 환자의 혈액은 뭐 기름이 잔뜩 껴있죠. 와, 내가 심근경색 왔을 때 저런 기름들이 제 혈관을 꽉 막고 있었던 그런, 와. 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 뭐 기름진 전도 드시게 되고 갈비찜도 드시게 되고 잡채도 드시게 되고 이렇게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뱃속에는요, 기름으로 이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빼주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혈관도 살이 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혈관 다이어트를 해줘야 되는데 혈관 다이어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혈관이 살이 쪄서 막혀버리게 되겠죠. 혈관 질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서 포화지방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단 3주 만에 몸이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포화지방 섭취군은 버터나 유제품, 케이크 등의 베이커리류 위주로 식사를 했고 불포화지방 섭취군은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 또 견과류 위주로 식사를 했는데 포화지방 섭취군은 간의 지방량이 20%나 증가했고요. 또 총 콜레스테롤 및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0%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포화지방 섭취군은 총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 감소했고 또 심장 내 에너지 저장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참느라고 너무 힘들어. 아, 너무. 근데 제일 힘든 건 나야. 인정. 이렇게 살이 조금 빠지니까 예민해져가지고 막 마음껏 못 먹으니까 짜증도 내고 내가 다 참고 살잖아. 아, 1등 공신. 그래, 내가 최고야.
최고야. 밥 먹었으니까 너무 잘 먹었어. 빨간 물. 빨간 물. 오. 그래, 빨간 물 마시자. 그 빨간 물. 우리가 궁금해하는 빨간 물. 아, 느낌이 좋아. 근데 빨간 물 뭐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가루로 탔네. 타 먹는 거구나. 연습실에서도 맛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명칭. 홍국 발효 국이자. 엄마 아빠 150세까지 가자. 가자. 부담스러워. 140분이면 가자. 손주 5명 가자.